감동의 선이 물결치는 시간 텍사스 라이브. 정말 저 오늘 개 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분들과 함께 어디 잔디밭에 가서 뭐 함께 도시락 까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가면 정말 그날은 완전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흥얼거리기라도 하는 순간 어머 내 게 뭐지? 어머머머 꿀이네? 진짜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천재 발라더 신용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발이요. 천발. 천발. 천재 발라드. 천발신. 천발. 네. 만능 R&B 아티스트. 아 따마. 저 목소리를 좀 들려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보적 음색 여신 솔. 솔. 어서 오세요. 야 오늘 진짜 오늘 개 탔다 여러분들 개 탔다. 진짜 예, 달팽이관이 호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신용재 씨가 뭐 컬스엔 뭐 워낙에 자주 나오셨지만 네. 6월에 사랑의 컬센터에 함께하셨고 그때 네.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크, 8월 6일날 결혼했네. 네네 이제 두 달 됐어요 결혼한지. 뭔가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가 용재 씨 딱 보는데 예전에 뭔가 애때인데 지금 좀 어른스러워. 벌써 아직 두 달을 못 느껴. 예, 예, 예. 못 느껴. 아직도 어느 순간에 결혼한지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을 때죠. 아직은 막 와 나 결혼했구나 막 이런 느낌은 뭐 안 들고 그냥 비슷하다 이런 느낌. 말 잘해라 이 집에서 온다. 아 그런가. 아니 근데 그 친구도 그, 비슷하게 저랑 아, 느끼더라고요. 예. 적응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술이라도 좀 많이 먹은 날은. 어디로 가야 될 집으로 원래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헷갈려갖고 그만큼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절친 형도 결혼했는데 한 번씩 까먹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조심해 태성이. 그러니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맞아 나 결혼했지. 옆에 있으니까. 누구세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네. 제일 행복한 이유 하나. 그냥 이제 일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네, 아내가 있으니까 음악이 없구나. 맞아요 맞아요. 막 원래 스트레스 받고 혼자 들어가면 사실 더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힘이 다 던지고 들어가거든요. 일 같은 거 고민 같은 거 싹 던지고 아내가 탁 미소로 맞아주면 그게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 막 노래 부르고 이제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홈쇼핑을 틀어놔요. 진짜로 뭔가 쓸쓸하다 여러분 추우시죠? 이러면, 위로받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춤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어떻게 알았지? 그 좋은 방법이다. 혼자 네. 사는 사람 홈쇼핑 틀어놓는 거. 막 저도 막 그 대꾸를 해요. 네 이러면서 박청철. 구매는 안 하고. 구매는 안 해요. 구매는 안 하고. 홈쇼핑 입장에서 안 좋은 손님이네요. 행복하신가? 아 좋네요. 아 8914님 두 번째 소개하신 분 이름이 아따마라고요? 경상도 분이신가요? 아니면 따마입니다. 아 따마 아니고 따마 T H A M A 따마입니다. 무슨 따마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뭐 귀엽게 따뜻한 마음 이렇게 그냥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따뜻한 마음. 이렇게 지은 이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정말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가 본명이 정민인데. 아따마 뭐 이렇게요? 당구를 한번 쳤는데 제가 또 성이 네, 기왕용인데 다만 몇 일본식 약간 이렇게 발음이죠. 예, 예. 예, 공 구슬의 일본식 발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경상도 그런 말도 많이 써요. 이제 정구 보고 다마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또 제가 성이 조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지금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진 것 같아요. 이해했어. 웃었어.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특이하다. 뒤에 그 비슷한 그 뭐 아니 이 스펠링은 아니지만 써머린가 뭐 이렇게 하고 뭐 따뜻한 뭐 이런 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안 해보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브랜드인가? 셀모 막 이런 거 그 보온병 같은 거 그 브랜드 있는데. 네. 이름 좀 귀여워. 따마. 따마. 따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솔. 네 안녕하세요. 예, 솔 씨는 작년에 함께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니 더블 SG 워너비 그거 네. 너무 잘 됐잖아요. 맞아요. 바쁘시죠?
요즘 확실히 방송하고 나서 조금 바빠지긴 네. 했어요. 아. 아무래도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유가 이제 홍보 아, 그쵸. 신곡 홍보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잘 돼야 돼요.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정규 앨범이 나왔고 중요합니다. 10곡? 네. 10곡 꽉 채우는 거야? 네, 총 10곡 들어있고요. 10곡? 네, Imagine Club이라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Imagine Club. 타이틀곡이 더블이네요. 더블 타이틀곡. 네,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선공개했던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리고 오래오래 이렇게 두 곡이 타이틀곡이고요. 조금 더 메인으로 미는 곡은 저는 오래오래를 하고 싶은데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는 건 그거 네. 같기는 한 조금 더 네, 근데 저는 오래오래 좋아하는 거 따라가야 됩니다. 네, 아, 네. 본인님 둘 다 만들었나요? 그렇죠. 열 곡 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허! 아, 잘 돼야 되네, 그러면. 그럼요. 오래오래는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가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것들을 오래오래 계속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곡이고요. 뜻이네.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제목처럼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좋은 뜻이네. 네. 마음이 아주 되게 따뜻한 분이신가 봐요. 네. 그렇죠. 마음 따뜻하죠. 제 마음 따뜻해요. 자, 신용재 씨 신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예, 첫발이 예, 첫발. 노래를 냈어요. 첫발이 천재 발라다가. 네. 노래 신. 네. 사실 아직 발매가 안 됐고요. 내일 이제 저녁 6시에. 아, 저녁 6시에. 예, 아, 내일이에요? 합니다. 예. 그럼 내일 나왔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성공개네. 잘못 스케줄을 잡았나 봐요. 하루 착각해가지고. 아, 그럼 오늘 안 들려줄 거예요? 아, 그래도 야, 컬투쇼 노래도 안 났는데 왔으니까 1절만 딱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아우. 여러분 잘 오셨죠? 영광이네. 오바, 잘 왔어요. 어떤 노래예요? 이제 뭐 결혼하고 행복하고 이제 두 달이니까 아주 네. 행복한 마음을 담은. 맞아, 따뜻한 발라드. 예, 따뜻한 발라드, 행복한 발라드. 행발이나 따발. 이발이에요, 이발. 이발 아 또 아, 이별 또 이발이야. 이별 발라드. 왜 그래? 예, 아,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 전에 행발을 냈었고요. 그렇지. 예,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행발을 냈었는데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이별을 원하시더라고요. 이발에 예, 처발에 예, 이발 처발 절발 절발 예, 예, 이런 거 원하시. 목소리가 또 워낙 그쪽으로 화대 있고. 제가 막 행복한 노래를 불러도 약간 좀 목소리가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맞게 이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발을 들고 노래 난이도가 또 엄청나. 또 혼자 지만 부르려고 만들었다. 용진 씨 노래 다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저만 부르려고요. 와, 일단은 어떤 노래인지 네. 1절만 컬투쇼에서 특별히 선공개해 주신다니까 지금 무대로 한번 모시고. 아, 제목이 일단 너무 슬퍼요. 매일 멀어지는 사이. 이별을 예감하고 매일 멀어지는 건가요? 매일 멀어지는 사이. 와, 매일 멀어지는 사이. 매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이신데. 예. 자, 무대로 모셨으니까 이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 오케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멀어지는 사이. 우리의 시간은 여기 멈춰버렸고 굳어버린 채로 멍하니 서서 또 오늘에서 내일 멀어져 이렇게 우리는 그럴수록 무색하게 멀어져가고 잊을수록 나 더 선명해져 아마 오늘도 네가 없는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제로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돌이킬 수 없다 느끼며 마지막 너를 보낼게 그때
우리 잘나였던 내 마지막 기억 속에 너는 상냥했고 때로는 또 다정했던 그런 너였어. 잠시 남아 고마웠던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기억해 행복했던 그 시간에 맴돌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어렵네, 어렵다. 후, 여러분아. 아니, 지원자 부르려고. 1절도 이렇게 어렵고 높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뒤로 가면 더 어려운 게 나올 거 아니야. 빌럽이 디빌럽이니까 항상. 그러니까요. 아. 사실 저도 몇 번 안 불러봤거든요 아직.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아, 감사합니다. 매일 멀어지는 사이. 네네. 와. 뭔가 저녁에 해 떨어졌을 때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 씨 노래 어때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옆에서 바로 이걸 들을 수 있다. 완전 직관. 완전 네, 직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간 신용재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맨.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이런 생각했어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 들으면서 아 이걸 라이브로 듣는 날이 네. 오다니 약간. 맞아요, 네. 진짜. 아이, 성공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성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나지영 씨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매일 멀어지는 사이라는 노래를 듣고 제목이 저와 남편 사이네요. 이런 그 사이도 좀 노리는 거죠 노래가. 그죠? 멀어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이 있는 거 보니까 노려진 것 같아요. 예. 자, 따마 씨 신곡 뭐 홍보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더블 싱글이 나왔어요. Complicated Needles라고. 한국은 Complicated라는 노래고 한국은 Needles예요. 많이 Needles. 들어주세요. 네. 어떤 곡입니까? Complicated. 그 Complicated는 약간 그 이제 그것도 이별 R&B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별은 아니다. 약간 이별한 사람을 어디서 약간 우연하게 만난 건데 그냥 딱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그런 잔잔한 그런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네. 보고도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근데 저 니들스를 불러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니들스. 또 이제 시간대도 또 시간대고. 이제 발라드 또 슬픈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는데 저도 저는 이게 맥주송이에요? 아 이제 다른 한 손에 생맥주 so nice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어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맥주송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신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니들스 무대를 네. 보셔볼게요. 니들스 너희들스 니들 너희들. 자 따마의 노래 야, 같이 놀아주세요 니, 여러분. 니들스 지지 니들 들어보라는 거죠? 네 니들스. 네 니들 들어봐. 죄송합니다. 예. 예. 팬. Wave your hands up high. 다른 한 손에 생맥주 so nice. 날씨가 어떻든 간에 yeah you know the vibe. Don't you feel it, babe? Oh, 이려줘 안한 지금 이대로 stay up all night. I can't go off my feeling. 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우리 우산 따위 집어 던져 wave your hands up high. 다른 한 손에 생맥주 so nice. 날씨가 어떻든 간에 yeah you know the vibe. Don't you feel it babe. Oh 이려줘 안한 지금 이대로 stay up all n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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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젠 난 좀 취한 것 같아. Just dance to the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Wave your hands like this, just dance to the music, alright. 박수. Wave your hands like this, just dance to the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like this, just dance to the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like this, no. Wave your hands up high. 다른 한 손에 뭐라고? Juice so nice. 날씨가 어떻든 간에 yeah, you know the vibe. Don't feel it, babe. Oh, 기려줘 난 지금 이대로 stay up all night. Oh, oh, just clap to this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like this, just clap to this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like this, clap to this music, alright. Wave your hands, needles, 감사합니다 여러분. 뿌뿌뿌뿌잉. 아 좋다. 아 좋다. 아 박나빈 씨가 아 노래 들으니까 금요일 같다. 유미래님께서 어 첫 목소리 듣자마자 보라 켰어요. 그루브 이 필링 뭐야 뭐야 목소리 미쳤네. 예. 경상도 분이 보내신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읽다 보니 그러네. 장재희 씨 생맥주 소나이캬 야경이 반짝이는 루프탑에 앉아있는 그딴 기분이에요. 노래는 참 특이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진 님께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겠어요. 따마씨 교포인가요? 발음 좋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전 출신의 한국인입니다. 호가스. 나도 들으면서 막 아까 막 올락 하길래 좀 살다 왔어요. 조금 미국에서 조금, 아, 조금 살다 왔어요. 살았어요. 아. 네, 언어를 이제 처음 배울 때 그때만. 그래서 필이 있구나. 있구나 그래서. 자, 저희가 4부로 먼저 넘어가 있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와. 따라와.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이아라라우두 이아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이아라라우두 이아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투쇼 특선 라이브 4부에 불리합니다. 신용재의 따마 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응 좀 문자 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네. 용재 씨부터. 네, 0202님께서 따마님 방청객 파란 옷 분이랑 형제인가요? 저분입니다. 자, 뵙겠습니다. 어디 왜 뒤돌아보세요? 어떤 분이죠? 본인이세요? 아. 네네. 누가 닮았다고? 아니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 제가 만약에 형이 있다면 저분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솔로시고 예, 예. 같은 아티스트예요. 예, 디자이너. 네, 네. 예.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공무원 합격하신 분. 에드 땡. 예예. 3400님이 신용재 씨 볼 때마다 김민재 선수 보는 것 같네요. 자주 들으십니까? 요즘에 너무 핫하잖아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네. 사실 김민재 선수한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활동 안 할 때도 그 김민재 씨가 계속 활동하죠. 이번에 그 지금 거기 나폴리에서 야 진짜 완전 수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날 아니잖아요. 그날 활약하는 날만 있으면은 갑자기 제 이제 SNS에 댓글이 달려요. 아하. 민재 형 고마워요. 그리고 뭐 제가 노래하는 영상에 무조건 이 댓글 하나는 있어요. 김민재가 노래도 잘하네. 와. 예, 예.
되게 고마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사진보다 요즘에 활동하는 모습이 더 신용재 씨 닮았어요. 나폴리에서 뛰시는 모습이.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요즘 축구도 너무 잘하시고. 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씨 아니에요? 예, 저 신용재 씨가 신혼 그 기간이라 가지고 안 오시고 민재 씨가 대신. 그래서 일절만 했나 봐. 와, 그러니까 너무 잘해 요즘 김민재 씨가.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또 닮은 사람이 다 열심히 활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구사만원님, 발라드계의 철옹성 신용재, 축구계의 철옹성 김민재. 아유, 감사합니다. 아, 발라드계에서 뭘 맡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 최종 수비를 맡고. 아, 최종 수비. 예. 아니 그 따마 씨가 축덕이에요? 네, 저 축구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하는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김민재 씨 완전 팬이겠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는 게 믿기지 않고요. 보는 눈이 달라질. 아니 마치 진짜 김민재 선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근데 신용재 씨도 같이 방송하니까 네. 원래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어떤 예, 성공한 네네네. 성공한 덕후라고 아까 그랬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 이제 김민재 선수도 제가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재 선배님께서 또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 자기도. 네. 저도 김민재 선수 하는 거 보면은 꼭 신용재 씨가 떠올라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이들 많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네. 김민재 씨 만나본 적 없죠? 네, 없어요. 아, 만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 진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진짜 제가 꼭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김민재 씨 노래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기면 노래 잘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부르면 대박인데. 근데 보통 저같이 생기면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키가 크죠. 그분은 네. 거의 185 이상 될걸요? 그래서 약간 노래가 키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럼 못한다는 겁니까 김민재 씨? 아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아, 생각. 왠지, 예. 본인 생각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1793님께서 솔님 어제 생일 축하해요. 노래도 대박나세요. 어제 생일이었어요? 예, 예. 예, 10월 5일이 생일이구나. 네, 10월 5일이 생일입니다. 오. 따마 씨 선물 챙겨 주셨어요? 네, 챙겨드렸죠. 챙겨.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랑 이 친구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선물했어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여자한테 액세서리 선물하기가 취향이 있어갖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할까? 네. 예, 귀걸이 같은 거. 브랜드까지 이거. 그냥 자기가 딱 말해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액세서리 이런 게 어디 거 이렇게 그럼. 이거 받은 거 있어. 그냥 사진을 아예 보내는 거죠 이거. 이걸로 해줘. 링크를 보내줘. 그거 사진인데. 네. 행복하게 보냈어요? 네, 어제 친구들이랑 또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밥 먹고 생일 파티 하고 그랬어요. 아 좋았겠어요. 기분 좋으시고 생일 주간이네요. 생일 주간. 생일 주간이죠. 오늘도 이렇게 축하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솔 얼 생일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우리 따마 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작년에 발표한 정규 1집이 엄청난 호평을 받았대요.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R&B 앨범상을 받았고 한국 대중음악상 R&B 소울 최우수 음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한국 R&B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1등이다. 취향에 맞아가지고 주신 걸로 제가 감사하게 받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갑자기 이상소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민재 선수 이후로 지금 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R&B 소울을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갖기가 참 쉽지 않죠. 그 R&B 느낌을. 네, 쉽지 않죠. 그 신용재 선배님 음악 같은 것도 듣고 잘하면은 가능합니다. 아, 그런 소울이. 우리나라 트로트가 약간 내재돼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예. 소울이니까. 그럼요. 우리나라만의 소울이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느낌 있어. 간이 있는 소울.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 따마의 음악에는 신용재 씨가 좀 일조를 한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 한 저의 음악의 한 6.3% 정도는 이제. 아, 6.3%씩이나. 달라 그래요 좀. 계좌번호 좀 알려주면. 어, 6.3이면 꽤 좋아요. 예. 따마 씨 별명이 따로 있대요. 따마 씨 별명 한국의 칼리드? 칼리드. 칼리드. 한국의 칼리드. 제가 그렇게 뭐
칼리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칼리드 하신 분. 네. 그 유명한 가수잖아요. 미국의 그 저보다 한 3살 어린 것 같은데. 예, 칼리드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를 한국의 칼리드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진짜 비슷해요. 네, 그래요? 진짜 칼리드. 비슷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어떤 매장에서 무슨 노래 나오는데 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칼리드야? 네, 칼리드라는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럼 3살이 어리니까 칼리드가 당신을 흉내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따마가 칼리드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했네, 칼리드가. 자식 얘기 봐. 좀 더 좀 더 달라 그래요, 그러면 칼리드. 안대범 씨, 솔 따마 조합이면 오 라이드인데 라이드가 뭐죠? 라이브 하시나요? 네, 노래인 라이드. 아, 솔 씨 네. 대표고 네. 따마 씨가 피처링했던 그 곡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좀 조금만 그 오늘은 이거를 안 하니까 조금만 두 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on ride come on ride come on ride yeah 네 솔 씨의 어떤 그 창법도 상당히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뭔가 아주 바람 불듯이 노래를 불러. 맞아. 바람이 불어오듯 노래를 불러. 살라 뭔가 막 목소리가 삽삭 그냥 넌 노래할 때 사투리 안 쓰는 게 정말 다행이다. 자, 오래오래 솔 씨의 라이브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 씨가 밀고 싶은 노래인데 사람들은 딴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요. 본인은 이 노래를 밀고 싶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 지났잖아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고 싶어 노래를 불러 라라라라 You got me singing 사랑을 노래할래 내 마음을 다해 baby 이 꿈속을 벗어날래 내 맘대로 할래 baby 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Are you down baby are you down down 어색하지 환상 같은 그런 스토리 Help me out 소리도 질러봤지 Take your time 이젠 우린 알잖니 사랑 그건 멀리 돌아가지 않아 Yeah 사랑 하나에 모든 걸 감당하잖아 오래오래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아까 말씀드렸죠. 어, 사부작 사부작 설랑 설랑 아니 그냥 아, 어? 어.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좀 네. 있다. 음악이 이게 이 소희 씨 목소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도 귀에 사부작 사부작 들어와요. 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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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좋아. 네, 노래 좋죠. 네. 용재 씨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두 분의 스타일 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는 발라드를 하고 있지만 R&B 스타일도 좋아해요. R&B 그래도 베이스잖아요, 그죠? 워낙 잘하시니까.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발라드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든 걸 다 하니까. 예, 너무 좋네요,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두 분 다. 예, 네, 음악이. 너무 멋있으시죠.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자 읽을까요? 네, 네. 성혜원님이 아, 나 솔 좋아하네. 솔 노래 때문에 녹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읽어 하나씩 읽어주세요, 문자. 네, 김광엽 씨, 이건 또래오래 광고 부금인가? 또래오래 또래 오레오 광고 부금인가? 감미롭네. 오레오래 진짜 섭외 오겠는데요, 셰프? 어. 우리는 오레온데요 이거는 오레오래 어, 이거 셰프송으로. 셰프 오세요. 어. 아니 오세요. 너 먹고 있는 거 무슨 과자야? 오레오래 오레오래. 그 뭐 치킨 또 있지 않나? 또래오래. 그렇지 또래오래. 아. 재밌습니다. 아, 신은지 씨가 뭐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본인도 아마 저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조금 밝아졌다. 어, 저 오늘도 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표정 자체도 많이 밝아졌어요. 어, 제가 조금 집에 원래 혼자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좀 보기에 어두웠었나 봐요. 제일 처음에 신용재 씨를 제가 봤을 때 그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우울한 뽀로로 같은 느낌이었어. 네, 그때 머리도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예, 어, 어, 네, 맞아요. 우울한 뽀로. 어, 그런 느낌인데 지금 너무 밝아. 아 진짜요. 어, 표정도 너무 좋고. 어... 맞아 밝아졌어 표정이. 그러니까 다 이 네. 결혼과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어, 결혼 전에는 아내하고 미술 작품 콜라보를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림 그림. 네네 그 제 아내가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마티스 앙리 마티스전이 이제 한국에 온 예.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셀러 분들이 이렇게 좀 앙리 마티스에게 좀 모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전시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그린 거예요. 네, 제 아내랑 어? 같이 그랜드 피아노. 맞습니다. 네. 네, 네. 야, 그 신용재 씨 그림 잘 그리잖아요. 아니요, 저 못 그리는데 이제 왜 그랬어요? 아내가 그려달라 그래갖고 예,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지금 그린 게 아니고요. 가위로 자른 겁니다. 어? 아 진짜? 네. 아 이렇게 오린 거구나. 네네네. 그게 이제 마티스의 기법이구나. 기법이구나. 아~ 네. 그래서 와 이렇게 표현해 본. 그 제주 씨 저 네. 네. 그림 비쌉니까? 어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 막 엄청 비싸진 않고요. 사실 저 뒤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림들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제 아내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마티스의 한 작품에 이제 모티브를 받아서 저렇게 넣은 거죠. 야~ 네. 아니, 노래하는 그 가수와 아티스트와 네. 화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목과 손이 만나서. 좀 이상한 것 같아. 목과 손이. 목과 손이 만나왔다고. 좋은 뜻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손목 커플이네요. 손목 커플. 결혼식 축가도 신랑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죠? 네. 어,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어, 제가 이제 불러드릴 노래인데 제가 이제 포맨 활동할 때 많이 불렀던 어, 고백이라는 아~ 프로포즈 송이에요. 그거를 부른 거예요? 예, 예. 오, 알리죠. 좋았겠다. 네. 그러면 저희도 좀 들려 주시면 안 돼요? 네, 준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 주실 노래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직접 아내를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 고백이란 노래. 고백. 어, 이거 축가 많이 부르죠 사람들이.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가 떠날까봐 내 마음 불안했었어. 내 나름대로 나만이 생각했어. 네가 날 외면할까봐 내게 부담 가질까봐 난 두려웠었나봐. 없다는 거라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어. 참기 힘들었어. 이런 내 맘을 보여주면 너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난 궁금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내 바보 같은 모습은 oh yeah yeah. 난 내게 부족하지만 참 많이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자 없다는 거라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실수라도 따뜻하게 알아주겠다고 이런 말 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겠지만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눈 감아도 느낄 수 신부 100%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펑펑 신부 울었죠. 와 변지우 씨 빨리빨리 하나씩 문자 읽어주세요. 우리 솔부터. 예예 예. 변지우님 울 신랑은 결혼식 날 정신 챙기느라 바빴는데 노래까지 부르시다니 대단해. 그러니까 신랑이 아, 정신 없거든 결혼식 날. 진짜. 오준호님 음원보다 더 좋으네. 진짜 미쳤네. 음원보다 더 좋네. 감사합니다. 예. 예. 3886님 용진님 내일 데뷔 14주년이에요. 어, 진짜? 축하해 주세요. 신곡도 대박 나죠. 어, 축하합니다. 아, 예, 14주년. 벌써 14년이 됐어? 예예. 예. 유한진님께서 요일디 신용재님 모창 잘하신다 한 번 더 보고 싶다요. 유스케에서 신용재 창법 부르신 적 있어요? 아 진짜? 아, 제가요? 와 요거 좀 들으면서 광고로 넘어갈게요. 목소리가 다른데. 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어이구, 잘한다. 오 베이베 오 베이베 오 베이베. 원래 그렇게 해 너. 어. 해봐 해봐 시작. 네가 너무 고맙잖아 오 베이베. 네, 맞잖아. 어 이렇게 하네요 제가. 네 하네요. 오 베이베. 그럼 베이베
빨리 광고 들을게요. 오 베이비. 자, 아, 이제 또 보내드릴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쉽다. 한 번씩 우리 끝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씨부터. 네, 뭐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컬투쇼는 정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정말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내일 제 신곡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컬투쇼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14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6시 네. 따마. 네, 저도 한 2년 좀 넘게 걸려가지고 2년 만에 찾아뵀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콘서트를 해요. 11월 17일 날 솔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합성, 많이 많이 콘서트. 와서 놀아주세요. 11월 17일. 네, 네. 11월 17일입니다. 오늘 6시에 티켓이 오픈입니다. 이야,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합정. 합정 에서는 신한카드 네. 홀에서 합니다. 신한카드 홀 엘플레이스 라이브 스퀘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대박 나시고요. 오늘 수고했어요. 지원 씨. 수고라뇨. 수고했잖아. 너무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그 소리가 제일 멋진 말이지. 오늘 잘 놀다 갑니다. 저도. 아, 놀다 갑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씨가 인사 안 했네. 여러분 제 정규 앨범 많이 이매진 클럽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 감사해요 오늘.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